자, 어떤 수업이 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영어 시간에 했던 수업 중에 프로듀스 23이라고 하는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프로듀스 23이요?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죠. 네. 아, 네, 거기서 따온 거. 아, 그렇죠. 방영됐던. 네, 네, 거기서 따온 건데, 그, 모둠에서 일단 모둠한끼리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다시 모여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그 각자 받은 점수를 원래 모둠에 더해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모둠이 우승자가 되는 그런 한 수업인데 네. 저는 그런 수업이 처음 받아봐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일단 이렇게 뭔가 그 등급이 이렇게 나뉜다는 그런 점도 재밌었고 이렇게 하면서 1등이 되면 1등이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고 그거 수업 자체가 진짜 재밌었어요. 새로운 수업에 네. 성취감까지 느꼈군요. 우리 준영 학생은요? 저는 과학 시간 때 진행한 과학 시험 소논문 쓰기라는 수업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방식이 일단 그 주제에 대한 저희 조가 과학 시험을 먼저 하고 조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논문을 쓰는 방식이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접해보고 약간 어려운 논문 쓰기를 선생님들의 적절한 도움과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논문 내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 주제가 그 소화 효소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 도구를 실험 도구나 그 소화 효소를 가진 그 네. 파인애플 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갈아서 이제 소화 효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걸 실험해보고 이제 논문 쓰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좀 많이 가르쳐 주셔서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두 분의 선생님한테 지도를 동시에 네. 받았었나요? 네. 그러면 그 소화 효소 잘 모르는데 어떤 지식과 어떤 지식이 이렇게 융합을 해서 아밀라제 몰라요. 아밀라제. 아니, 그게 아니라 시험 볼 때 배웠던 어떤 아밀라제. 과목 선생님과 어떤 과목 선생님의 융합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지. 일단 아무래도 과학 시험이니까 일단 과학 선생님 두 분의 도움을 제일 크게 받았고요. 네. 논문 쓰기 같은 타이핑이잖아요. 네. 그런 건 약간 컴퓨터를 잘 쓰시는 그 선생님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지웅 학생은요? 저는 수학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제가 수학을 그냥 제일 좋아하는 과목, 수학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네. 그 코티칭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그 문제풀이도 빨리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도 있고 해서 좋았는데 또 제가 그 아까 준영이가 말했던 나도 EBS 강사다 그 동아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고 그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코티칭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궁금했던 그런 친구네요. 난 수학이 제일 재밌는데. 네. 그래요? 수학이 재밌어요? 네. 수학을 우리가 융합교육에 그 저희 오프닝 멘트기도 했는데 수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 융합 수업의 모형인데 그 배웠던 수학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봤던 경험 같은 건 없어요? 어떻게 융합해봤어요? 얘는 만약에 본인이 한다면 수학을 본인이 이제 딱 융합을 해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수학이? 황금 비율 같은 거 이용해서 건물도 만들어보고 그런 네. 거 하면 재밌어요. 건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름 뭐라도 건물 모형 같은 거. 네. 저기 아이디어가 딱딱 나오네요. 건물 모형 같은 거 만들면 재밌어요. 건물 모형을 수학을 네. 이용해서 황금 비율로 만들어보고 네. 또 멋진 디자인도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 화면 보니까 코티처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 티처. 그래서 예, 그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역할이에요? 스튜던트 티처라는 게 학생들이 선생님 말 그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제를 빨리 끝낸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아니면 친구들이 모른다고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대신에 스튜던트 티처가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저 준영 군하고 우리 예진 양도 다 한 번씩 해봤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준영군은 어떤 거 해봤어요? 기억 남는 거? 전 영어 때 스튜던트 클럽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영어에 좀 관심 있고 영화 같은 걸 많이 봐서 예.
좋아하고 약간 친구들보다 더 나으니까 학생들 친구들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발음 교정도 좀 해주고 죄송합니다 네. 뿌듯함 같은 거를 네. 느낄 수 있던 것 같아요 내 실력도 더 커지고 네네. 우리 이혜진 양은 저도 영어 시간에 스튜던트 티처 해봤었는데 네. 이렇게 가르쳐줄 때는 그 소소한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울 때는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이렇게 다르게 알려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 진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지식이 몰라 자기조차도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을 더 올릴 수가 있고 참 좋은 경험을 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역사와 영어 융합 그리고 과학의 융합이었는데 아 이런 것도 한번 융합적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진 양부터 먼저 어떤 과목을 했으면 좋을 것 어떤 같아요? 어떤 조합에 어떤 융합을 해봤으면 재밌을까? 저는 그 중국어하고 역사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역사가 좀 많은 나라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그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또 중국인 만약에 중국에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중국의 역사는 이렇다 하고 이렇게 중국어로 써가지고 보내는 그런 융합 수업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준영 학생은 어떤 과목을 한번 융합을 했으면 이런 수업을 원합니다 저도 한예린 학생처럼 중국어랑 다른 과목과 융합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언어라는 게 자꾸 써봐야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어 수업 때만 중국어를 사용하면 아무리 많은 수업을 들어봤자 크게 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수업 때 사용하는 말이나 용어 등을 그 중국어로 무엇이라는지 직접 찾아보고 말해보는 그런 수업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두 친구들이 계속 외국어와의 융합을 얘기했는데 다른 거 한번 있잖아요. 외국어를 제외하고 이런 과목과 이런 과목 융합되면 참 이런 면에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있다면 어떤 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진 학생 어떤 과목 융합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과학하고 체육 해가지고 과학과 체육이요? 체육하는 것도 이렇게 공 던지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하는 거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된 이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과학은 그런 이론만 들으면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 만약 체육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 하면서 하면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고등학생들 중에서 공부하기 싫다고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고 체대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데 체대 가면 이런 거 스포츠 과학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준영 학생은 어떤 거 어떤 과목에 섞이면 정말 의미 있는 융합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이 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과.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 둘 다 이과 쪽에서 배우는 건데 둘이 융합하면 중학교 때도 둘이 융합해서 배우면 고등학교 가서 나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과학도 과학 그 공식 과학 원리 같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 속에 수학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배우다 보면 더욱 잘 배워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물리 2 선택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네. 지웅 학생은 어떤 과목을 융합하면 좋을까요? 저는 수학이랑 역사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학 역사요? 네. 왜요? 왜요? 옛날 고대부터 수학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렇죠. 공식을 나오는데도 그 역사와 상당히 많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네. 그 수학과 역사가 어울리는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저는 드는 생각이 확실히 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사고가 좀 열려있다, 깨어있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영어, 수학, 과학만 코티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어떤 과목에 또 코티처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사 시간에도 코티처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역사 시간에 이렇게 듣다 보면 궁금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역사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시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계속 질문할 수가 없는데 그때 코티처 선생님이 계시면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진도는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역사 시간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전에는 막 일방적으로 수업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알아듣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나는 요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다 흘러가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또 그냥 맞아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지웅 학생이 생각할 때는? 저는 체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육? 체육.
보통 물론 저는 아니지만 네. 모든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체육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은 그게 정상이에요. 네, 체육에 네. 그 코치칭 선생님이 계시면 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때 그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안전적인 면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 종목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역할도 코치칭 선생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융합 그리고 또 융합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사회적인 융합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게 사실 교육에서는 우리가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자 어떻게 이런 융합식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그 전에 해왔던 수업하고 비할 때 좋은지 효과가 또 있는지 준영 학생 어때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더 나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학습할 때 그 배우는 그 내용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고 재미도 동반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흥미가 생겨서 네. 지웅 학생. 저도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책으로 그 해외 국가들을 보면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직접 여행을 하면서 체험해보고 가보면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처럼 그렇죠. 그 체험해보고 참여하니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혜진 양은? 이번에 역사랑 영어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같이 하면서 이렇게 두 과목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이렇게 흥미도 좀 생기고 더 폭넓고 깊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더 재미를 이렇게 유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융합교육에 정착되고 성장하려면 선생님이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더 개선되고 준비되어야 될까요? 우선은 이렇게 융합교육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사들이 먼저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그 교사가 속해 있는 학교 문화가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교육처럼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교사가 새로운 수업 방식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설사 실패를 할지라도 학생이나 아니면 동료 교사들이 격려를 해주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연구하는 문화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모두 도전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도전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티칭 수업 또 융합교육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새롬 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만나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우리 사회가 나중에 요구하는 사람은 이를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것을 다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막상 교육은 그렇게 융합교육을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재를 원하면서 그런 교육을 안 했다는 거. 이제 시작을 하니까 많은 좀 지원이 있고 잘 또 자리매김해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에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코티처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또 위기감이 조성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수업이 융합교육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돼가고 있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민 모두가 보다 융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또 다른 새하의 구조의 변화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창의성을 말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롬 중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융합 교육이 좀 좋은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 또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